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또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련에서 태어나 2001년 귀화했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날카로운 논리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국학 전문가 박노재의 책 당신이 몰랐던 K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에 빈곤은 개선됐지만 사람들은 시간 빈곤과 관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학벌 또한 일종의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이 일상화된 예시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혐오 정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아류 식민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보여주는데요. 저자는 한국식 생태형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하며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위기에 대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짚어내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책 당신이 몰랐던 K를 추천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작에서 교육 철학에 대해 탐구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한 저자 김선은 이 책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고 학교폭력 원인을 분석한 이론을 소개합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다문화와 탈북학생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짚어내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와 사례, 그리고 해결의 열쇠까지 제시하는 책, 처음 시작하는 비폭력 수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석좌 교수로 국제식품 윤리와 정책 프로그램을 이끌고 식량 문제를 연구해온 제시카 판조 교수의 책,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하나, 지금처럼 먹는다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둘, 지구는 이 푸드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가? 셋, 왜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 질병에 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가? 저자는 수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식량 문제는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며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문제임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우리의 저녁 식탁에 오를 소고기 한 접시, 바나나 한 송이가 국제 음식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책,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은 인류 문명과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고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이끌 것이다. 첫 번째 서평 도서는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입니다. 서평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책은 주장과 가능성에 관한 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 인정이다. 무릇 법 인격을 가진 존재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진다. 저자는 인공지능에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강조하는데요. 물건도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세계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더해준다. 인공지능의 인격화로 우리 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서평자는 책을 평가합니다.
낯선 문명에 대해 예고하고 법적 대응과 변화를 짚어내는 책,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입니다. 한 세기 사이에 철도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두 번째 서평도서는 철도의 세계사입니다. 서평자 김대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철도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가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세계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또한 서평자는 다른 나라의 철도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책 읽기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고 책을 평가하며 육상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철도의 부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철도 세계 일주 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다 라고 서평자는 전합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철도의 역사를 세계적인 시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 철도의 세계사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